오구님.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고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이고 안녕하세요. 아이고. 여, 너무 많이 와서 앉아 신발이 없네. 이쪽으로. 예, 이쪽으로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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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우리 날씨는 날씨. 예? 아니 그 여기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예. 앉으시고. 이거는 이제 아시죠? 기억나죠? 대단하십니다. 이거 저기 임영웅 거기 미스터트롯 콘서트 때 처음. 아, 처음에. 어. 이게 있고 뒤에는 이제 이름이 있었죠. 네, 맞죠. 슬로건. 어, 슬로건. 이거 그때 산 게 그나마 기록으로 남아 있네요. 요 가운데 웰컴 투 이거는 미국서. 오. 어, LA. LA에서 가져오신 거예요? 여기 있죠. LA. 이런 거 하나 있으니까. 아, 요거 살짝 LA가 안 보이네. 그러네. 그래서 몰랐지. 집에는 다 이만큼 보다도 많죠, 애들도. 그렇겠지. 달빈 집은 거의 다 영웅이에요. 달빈 집을, 달빈님 집을 촬영을 해. 아니야. 오늘 오구님이 슈퍼달 말씀하셨잖아요. 아침에. 어, 슈퍼무. 예, 예. 슈퍼 어제. 나, 어제 엄청 컸어, 진짜. 소원을 뭐 빌어, 나를 밀어봐, 물어봐. 뭐 빌어? 오구님 밀어봐. 소원? 소원을 뭐 빌었어? 우리 영웅이. 티켓 해달라고? 내가 성공하여 올코나 할 수 있게 해주세요. 올코나. 올코나. 욕심이 너무 커. 아니, 올콘 한다고 하면 욕먹어요, 진짜. 그러니까 하더라도 조용히 해야지. 그거 드러내놨다가는 못 가신 분들이 얼마나. 아니, 그래서 소원을 빌고 나서. 소원 아니야. 너무 심했나. 사람만 가더라고, 빨리. 안 가다 하면 숫자 하나도 안 가라고 했어. 안 가봐라. 안 가봐라. 가고 싶으면 맞아, 이거. 정답은 바로 사랑이다. 여기 그 LA 갔다 오신 분 없네? 네, 저희는 못 갔습니다. 잠깐이요. 네. 정리합니다. 부러워요. 미워요, 미워요. 사랑해선 안 될 사람. 콘서트장을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면 오구TV를 알아보시는 분이 엄청나죠. 왜냐하면 이제 다른 유튜버님들은 늘 얼굴이 안 나오기도 하고, 나와도 눈에 안 띄는데, 저는 이제 우선은 백발이니까는 저 멀리서 봐도 딱 보이잖아요. 그리고 왠지 이 우리 구독자님들이 오구TV를 좀 친근하게 보시는 것 같아. 가벼워. 만약에 내가 등치가 크고 그랬다면 또 안 왔을지도 몰라요. 뭐 키도 조금만 하고 뭐 가서 그냥 툭툭 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많은 팬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또 그 재미로 또 그것도 그걸 영상을 만들어서 또 내보내기도 하고 그렇게 이어가고 있죠. 아는 언니가 저기 영웅이 안전팬인데 아르헨티나 있잖아요. 미아모르님. 예, 티켓팅 못했는데 이제 한국을 나왔잖아요. 예. 이제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못 됐어요. 예. 그래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오구TV님이 부사를 다 해주셔서 다 갔어요. 아르헨티나에 오신 분 두 분을 티켓을 연결해드렸지. 제가 뭐 사드리지는 못하고 그때는 저도 감동스러웠던 게 그분이 이제 오신다고 해서 무슨 와라. 티켓을 구해보는데 어떤 분이 세 번 갈 거를 한 번만 가고 두 번을 양보하는 거예요, 그때. 그래서 양보를 하고 했더니만은 부산에 있는 또 다른 분이 우리 집을 내가 내줄게 해갖고 오픈하우스를 했잖아요. 그래서 오픈하우스 한 집에 가서 이틀간 머무르는 거예요. 근데 오픈하우스 한 그분도 티켓이 없어. 이분도 티켓을 구해드려갖고 같이 여행을 간 이틀간 이렇게 하셨지. 아, 저 기억이 나는데 부산 콘서트를 이제 할 때였었거든요, 작년에. 그런데 콘서트를 가시는 분들이 잠자리가 또 상당히 불편합니다. 근데 어디에다 잡을지도 몰라요, 사실은. 그럼 콘서트장 근처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다 보니까 사실 당황스럽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혼자 가서 어디 호텔가 잔다는 것도 이게 안 해봐갖고 몰라요. 그런데 마침 부산에 어떤 분이 우리 집을 공개할 테니까는 우리 집에 와 자라 라고 해갖고 부산에 오픈하우스를 세 분이 하셨어요.
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 잠자리 구하기가 좀 마땅치 않고,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그 미아모르님하고 또 같이 오신 분이 있어요. 그 두 분을 그 부산에 있는 그 오픈하우스 하신 집으로 연결해드리고, 또 빛나백님이라고 시애틀에서 오신 분, 그런 분들도 연결해드리니까는 너무 재미있게 이분들이 한 3일간 지내시는데, 그분이 어떤 그 집에 간다는 걸 또 알고 거기에 차량 봉사를 해서 여행을 하루 이틀 다닐 수 있게 또 해주신 분도 있고, 뭐 또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식사 대접 하신다 그래갖고 부산의 그 맛집 뭐 밀면집이라든지 뭐 이런 집도 가서 식사도 하시고, 그런 또 장면들을 다시 영상을 보내 사진을 보내주면은 제가 또 그 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이런 걸 보는 즐거움이 이명 팬들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자기가 팬이라는 것을 자부심을 갖는다 그럴까요? 거기서 행복감을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영웅이를 보석, 보석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.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메랄드 보석. 영웅님이 포천분이잖아요. 그래가지고 웅지순례, 영웅님이 알바하던 곳, 홍숭아학당에서 산정호수에서 촬영했던 곳, 영웅님이 운영하는 카페 막 그런 데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, 그 영웅님의 발자취를 찾아서 이렇게 다 다녀봤는데, 웅지순례 갔다 왔는데 영웅님 응원하는 게 건강하고 행복해요. 그래서 영웅님이 건행하잖아요. 그래서 치매도 안 걸리고 건강해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영웅님, 웅신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, 영웅님 사랑해요. 제가 임영웅을 쭉 이렇게 다뤄보면서 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임영웅의 매력은 역시 노래인 것 같아요. 가창력.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준다고 할까? 위로해준다고 할까?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가수는 엄청 많은데, 근데 임영웅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오는 노래는 또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팬분들이 그 노래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. 또 들어도 좋고, 한 10번 들으면 이제 지루해서 안 들어야 되는데 또 들어도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는 제가 이 팬분들을 쭉 접해서 보니까는 역시 이 인성이야. 부모님한테 잘하는 것, 주변 사람들한테 배려해주고 하는 부분들이 와닿는 거죠. 그러니까 아, 참 저 친구 괜찮은 친구다, 괜찮은 청년이네. 나의 임영웅이랑 전부죠. 말할 게 없죠. 저한테는 정말 전부예요. 내가 새 삶을 살게 만들어준 사람이고, 정말로 영웅이 없었으면 내가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인데, 새로 살는데 뭐가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. 저는 그래서 닉네임도 담비로 했는데, 너 정말 나인데 담비처럼 내려서 죽어가는 내 생명을 살려준 사람이에요. 영웅님의 말만 들어도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. 너무 행복해요. 우리 집은 아주. 영웅님 보기 전에는 약 먹고 잠을 못 자고 저도 아들을 잃었거든요. 영웅이 만나기 전에.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영웅이 가랜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을 서서히 가라앉히면서, 지금은 이제 그래도 수면제도 안 먹고 잠도 그래도 곧잘 자야 한 시간씩 두 시간씩. 저에게 빛이죠, 빛. 우린 늙어가는 것이. 나에게 임영웅은 제 2의 인생을 지금 살게 해주는 사람이었죠. 사실은.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아티스트를 다루면서 유튜브가 성장을 했고요. 그걸로 인해서 내가 또 집중할 수도 있고 너무 즐겁죠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영웅 팬님들 보면 얼굴이 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임영웅 이야기하고 임영웅 때문에 뭐 가슴에 있는 답답함도 다 사라지고 한다고 하는데,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임영웅 유튜버가 되면서, 팬튜버가 되면서, 또 임영웅 팬으로서 활동하면서 저의 얼굴도 많이 폈다고 합니다. 너무 즐겁죠.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,
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. 사랑해요, 사랑해요. 날 믿고 따라준 사람. 고마워요, 행복합니다. 왜 이리 눈물이 나요? 여기까지. 고마워요, 행복합니다. 왜 이리 눈물이 나요? 왜 이리 눈물이 나요? 새로운 맞춤형 콘텐츠 3개가 온다. 중장년에 의한, 중장년을 위한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탄생. 당신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, 하나의 채널에서 즐거움을 한 눈에. 유튜브 서커스 TV 채널에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하세요. 당신의 맞춤형 콘텐츠 3개, 유튜브 채널 서커스 TV 함께해요. 서커스 TV.